이제는 전체 조선 인민이 최대 유물이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한 평생 조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어부의 장군님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웅당한 본분이며 덜입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동상을 세상에서 가장 웅장하게 최상위 수준에서 건립하는 사업에 있는 힘과 열정을 깡그리 바치겠습니다. 한평생 야종복 차림으로 강성국가 건설의 진두에 서시오, 나라의 만년 재부를 마련해 가시던 경의하는 장군님의 불면불의의 혁명활동 소식을 매일 매시가 눈물 속에 접했던 우리 세대는 나라에 이르는 곳마다에 구의의 동상과 태양상을 정중히 모시고 용생탑을 건립함으로써 구의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만대의 길이 전해지게 할 것입니다.